저는 예전부터 교회에 무슨 교육이 있다면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감문은 쓰지만 집에 와서 좀 지나면은 또 다시 옛날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바깥에서 산문 스피치 활동도 하면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교육이니까 또 갔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사실 많은 집중은 잘 못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둘째 날, 이제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저는 다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안 됐는데 첫째 날 강의였나?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그거 뭐 실천, 구체적인 계획 속에 실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진짜 그걸 알면서도 잘안 됐는데 이번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또또한 강의에서 이제 제 남편에 대한 거를 적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저는 축복받고 남편은 무조건 좋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데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너무 하나가 안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너무 모르니까 그걸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제가 아빠 무슨 색깔 좋아해요? 색깔도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색깔 좋아하냐고 요번에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남색을 좋아한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밝아오는 그 색깔, 하늘의 색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 저희는 너무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또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진짜 그걸 또 다짐하고 와서, 그러니까 오자마자 또좀 3분 스피치 밖에서 한번 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또 그렇고 어제는 또 집에 있으면 또 나태질 것 같아서 저 혼자라도 나가서 사실 이촌역에 오면 이촌역이나 용산역은 제일 편하거든요. 계속 했던 데라서 마음이 안심이 돼 안정이 되는데 이제 잠실에서 저 혼자 도전해 보려고 나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디 출구에서 할까? 하여튼 잠실이 출구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이촌역 4번 출구를 많이 했으니까 4번 출구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혼자 어쨌든 거기서 한 3번째 피치를 하고 또 자서전을 좀 하나 아가씨 젊은 사람한테 더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은 저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시간 날때 집에 있으면 사실은 자거든요. 처져서. 그런데 무조건 나와서 우선은 실천부터 먼저 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